프로야구 소식입니다.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울산 문수구장 원정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에게 4대 16으로 대패했습니다. 롯데는 1회 초부터 홈런을 허용한 뒤 득점하지 못하고 연달아 점수를 내줘 6회 초까지 8점 차로 뒤지다가 6회 말 손아섭의 홈런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듯 보였지만 잇따라 점수를 내주면서 결국 12점 차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. 시즌 4연승을 이어가던 롯데는 이번 경기로 시즌 첫 5연승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.